어서오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네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제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정의당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. 제일 먼저 왔습니다. 아. 작지만 강하다. 네. 네, 작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평소에도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 장관님 정말 강단있게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뜻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 벤처부가 너무나 지금 중요한 부처입니다.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만큼 넘어야 될 벽도 굉장히 또 강고한 부처이기 네. 때문에 네.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. 제가 한누이에서 일을 하면서 작년에 네.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.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사실 수십 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네. 너무 많이 유보되어 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예.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막혔던 부분이 공정경제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네. 문제들에 직면을 했습니다. 사실 이 둘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을과 을들끼리 뭔가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직후에 1주년 제가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 우리 당의 이름을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이다 이렇게 네, 선언을 네, 네, 네. 하고 네. 독립적인 민생경제본부 공정경제민생본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 후에 굉장히 많은 뭐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정의당을 많이 찾아오셨어요. 그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참고 갈 수 없다 이런 고통들 막 눈물 흘리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장관님이 그 문제를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도록 네.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. 네.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또 중소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네. 이분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아,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. 아유, 네. 저는 그동안에 정의당이 이렇게 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정말 아주 많은 그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또 아주 참 그동안에 그런 그 사회적 약자라든가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셨다는 점에서 참 그 의미 있는 일을 해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의당 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경제 추진본부가 공정경제 민생본부 공정경제 민생본부가 있고 거기 추혜선 의원님이 네, 네. 본부장님으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공정경제 민생본부와 함께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협력하고 더 튼튼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.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노동 현장은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. 그리고 어제도 제가 시화공단을 다녀왔는데 그 모범적인 그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그 회사 안에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 회사였는데 시화공단 주변은 아직도 참 뭐라고 황폐하다고 할까? 그래서 아 여기가 참 근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곳을 안 가려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좀 더 그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.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정책 철학은 상생과 공존이다.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특히
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네. 이제 어떻게 잘 형평성 있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분들이 기업하기 좋고 또 장사하기 좋은데 지원하는 데는 정말 재정을 조금 더 쓰셔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다들 너무 수십 년 동안 이제 몰아주기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대기업 몰아주기 네. 너무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뭐 나오는 건 별로 없다라는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부처보다도 중소기업 벤처부가 좀 강한 부처가 돼가지고 거기에 많은 네.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번에 그 강원도 산불 현장도 가보니까 국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참 많은 그 스스로 묻고 대답을 많이 했는데요. 현재 그 국가에서 그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보면 정말 그 최하위 계층의 그 보조가 나가는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아, 국가에서 나를 지켜주는구나, 라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이제 그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, 나름대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 지혜를 모아서 저희가 이제 많이 그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,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대1 맞춤 해결사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늘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정의당에서 늘 그 강조를 해오신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또 노동자의 삶에 대한 그런 것을 반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. 네. 정책적으로 딱 한 가지 네. 말씀드리면은 이제 산업공단처럼 네.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별구역 같은 거를 예, 지정을 예. 해서 거기에는 대기업들이 너무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네.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네. 같은 것을 좀 부처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.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네. 꼭 좀 챙겨주시면 알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네. 저 이번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그 중소벤처부 자체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. 산불, 강원도 산불 그 도움 드리기 위해서 주말에 전달을 강원도에다 할 생각인데요. 그 이정미 대표님도 각별히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심이 네. 있으셨다. 그렇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